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박경혁 기자도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격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자기 격리 조치되는 미국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가 격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오늘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했는데 먼저 자가 격리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14일 자가 격리됐다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정됐다고 말할 순 없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의심되면 현재로서는 자가 격리 조치될 수 있고요. 네. 스스로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가 격리된 주민은 다른 가족이나 룸메이트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네. 즉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자가격리에 들어갔어도 그 한 집안에 여러 다른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안 나가고 함께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 집에 있긴 하지만 네. 같은 집 안에서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가격리되는 사람은 자신의 방 안에만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가능하면 따로 쓰고요. 마스크는 하고 지내고요. 집안 내 방에서도? 네네. 아. 접시와 그릇, 수건, 침대는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따로 나가서 혼자 지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가 격리 상태일 때 집 밖으로는 나가면 안 됩니까? CDC는 집 밖의 활동은 자제하도록 레코멘드한다,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긴 한데 절대 안 된다와는 차이가 있죠. 아무튼 한 가지 상황은 예외인데요. 밖에 나가도 괜찮은 건 병원 갈 때, 의사 만날 때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가 격리됐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모빌리티, 이동성입니다. 네. 나갈 때는 당연히 대중교통이나 뭐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택시는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기 차를 네. 몰고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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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를 이용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자가 격리와 또 비슷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저희가 짚어보고 갈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가 격리가 영어로는 self-quarantine이라고 네. 하죠. 이와 비교되는 게 그냥 격리, 아이솔레이션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 디스텐싱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이 완전하게 격리되는 거고요. 근데 그 확진이 확진자로 확, 네. 확인이 됐을 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한국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코호트 격리라는 얘기 자주 접하셨을 텐데 네. 예전에 청도 대남병원이 완전히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들로 인해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소셜 디스텐싱은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 그대로 거리를 두는 정도입니다. 네. 인파가 몰리는 곳을 피하고 인사할 때 악수나 포옹 대신 고개로 인사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격리 같은 경우는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자가 격리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니까 14일이죠. 14일 동안 안 나가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조성시켜 놔야 합니다. 어허. 가장 첫 번째로 둘러볼 게 먹는 겁니다. 빨리 상하지 않는 음식들, 캔에 든 통조림, 이 쌀, 파스타, 그리고 한인들 같은 경우 뭐 라면이 있겠죠. 근데 긴급 대응 전문가 탐 카터 디렉터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꼭 상하지 않는 음식만 그렇게 잔뜩 챙겨둘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이 허리케인이나 스노우스톰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빨리 상하지 않는 과일, 야채도 사도도 괜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인 마켓에 뭐 지난 주말에도 가신 분들 뭐 보셨겠는데 뭐 쌀이나 라면 같은 거는 금방 동이나는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생존 수단인 물인데 그렇죠. 물도 한 2주치만 저희가 좀
보관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더 있어야 되나요? 네, 이 물은 그러니까 챙겨두면 당연히 좋은데요. 근데 네. 이제 많은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물이 오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카터 디렉터는 수돗물이 끊기거나 오염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수돗물을 마셔왔다면 평소대로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 밝혔고요. 물론 이제 물병을 사서 생수를 마셔왔다면 14일간 마실 수 있는 물을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또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생필품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샴푸 같은 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기저귀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 사료 그리고 많이들 찾는 휴지와 또 이 청소용품 등입니다. 네. 뭐 대비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불안에 떨어서 일부 품목들을 사재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남가주 코스코 매장 일부에는 입구부터 줄을 쭉 길게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쇼핑카트를 앞에 두고 줄을 서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꽤 기다려야 했는데요. 뭐 코스코뿐만이 아니었죠. 마켓 내 선반이 점점 더 비어지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이 사재기 현상이 일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과 휴지, 생필품을 사려는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14일 자가격리 할 수 있을 정도만 챙겨두면 된다는 지적입니다. 카터 디렉터는 미리 준비해두는 건 필요하지만 자가격리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재기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남들이 필요한 양까지 다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14일 정도 기간을 따져서 준비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재기가 가장 심한 건 사실 마스크와 이 손소독제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구입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LA에서도 마스크 쓰는 주민들 보이긴 합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보이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가 동났다는 건 사실 좀 다른 나라로 많이 붙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택배에 가보니까 아. 어디서 구했는지 그 마스크를 많이 사서 이렇게 박스로 붙이는 한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핸드 세니타이저, 손 소독제 역시 사고 싶어도 현재로서 사기 힘든 상황입니다. 손 소독제가 사이즈별로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이제는 뭐 70온스 정도에 달하는 정말 대용량도 다 솔드아웃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다 네. 보니까 이제 손 소독제의 경우에는 DIY라고 하죠.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손 소독제 구하기 힘드니까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이 화제입니다. 네. 박스와 ABC7 같은 방송사에서도 이 방법을 소개해 줬는데요. 준비물은 러빙 알코올과 알로에 베라 젤 그리고 에센셜 오일입니다. 러빙 알코올이 뭐냐면 이스포로필 알코올이라고 살균제인데요. 그렇죠. 이걸 이제 3분의 2컵 넣고요. 음흠. 그다음에 알로에 베라 젤을 나머지 3분의 1컵 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티트리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을 5방울에서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려줍니다. 이 오일은 향을 위한 거고요. 또 여기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살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라벤더는 좀 차분하게 릴렉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러빙 알코올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소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건 너무 독하니까 네. 예 그리고 손도 많이 건조해지고 네. 맞습니다. 남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세요. 여자분들은 뭐 라벤더 향도 넣으시고 다 하시죠. 이건 만들 때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러빙 알코올 넣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함유량 91%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상당수가 70% 정도니까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이 러빙 알코올 대신 에탄올을 써도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독한 알코올은 손에 직접 닿으면 안 좋고 위험할 네.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손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자주 바르게 되면 손이 건조해지니까요. 네. 비타민 E 오일 넣는 것도 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